진짜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그 예? 질서가 있어요.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사님의 망치로 그냥 랍스터나 까드시고 계시니까 정말 볼품이 없네요. 아니에요. 저는 단지 저의 인간의 존엄성과 지랄하고 개지랄하고 또 지랄하고 똥지랄하고 와 이 방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? 어 네네 그 사람들이 내 다음 방구석 김앤장 아 예. 저기요 예예예 예, 예. 아, 아. 내 목소리가 들리거든요? 내 다음 방구석 로스쿨 내 다음 방구석 고승덕 변호사 아 시비를 걸러라 진짜 미치겠네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아시는 척 하니까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났어요 인천 라운님은 법에 대해서 잘 아시나 보죠? 저 잘 알죠 저 법자랄이에요 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네 이 법자랄이라고 했잖아요 네 상대방의 머리를 자르면 어떤 범죄 성립하죠? 커팅죄죠 미친 새끼 너도 잘 몰라요 사실 예, 아 도라이 새끼라뇨. 저한테 욕하셨으니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게요. 명예훼손죄는 특정성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되는군요. 저는 인천나을입니다.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인천나을이죠. 인천의 아웃풋, 토크온의 아웃풋, 토크온 지킴이, 토크온 보안관으로 유명한 저 인천나을 욕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모욕죄로 처벌하겠습니다. 땅땅땅! 인천나을님 나을 지금 사칭하신 건가요? 사칭이라뇨. 제... 예? 사칭죄로 고소할게요. 아니요 아니요 이건 제 그냥 너훈아 아니야 너훈아 같은 거예요. 아 제발 나가주세요. 아. 지민 뉴트런님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시면 딸딸을 치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여자 아 저 강퇴 좀 해주세요. 저 뭐한 새끼예요. 아니 갑자기 꽃잎을 언급해버리네. 저 좀 아니지 않나요? 아 싸우지 마시고 성희롱 좀. 아까 여자를 봤다. 그래서 여자를 보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. 예. 제가 잘못 알아들었네요. 제가 귀에 음란마귀가 들어가 있었네요. 꼬꼬까까. 네, 다른 분들 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.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지민 뉴트런님, 이렇게 네. 법 쪽에 인을 사칭하는 범죄를 뭐라 그러죠? 공무원 뭐 자격 사칭죄요? 아, 예. 님이 지금 그 법을 이렇게 어기고 계신데. 죄송하지만 공무원 사칭죄는요. 제가 네. 공무원인 직권을 사칭했을 때 해당되는 거고. 이렇게 졸린 죄를 뭐라 그러죠? 진짜 제가 공무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잖아요. 아이고 그러셨대요. 돼지. 아니 맞잖아요. 제가 방금 돼지라고 하셨어요? 사람한테 돼지라고 하면 무슨 죄인지 아세요? 모욕죄네. 그렇죠. 돼지죄. 뚱뚱한. 넌 나를 모욕했어. 근데 그게 그 전에. 넌 나의 모욕감을 아닌가? 줬어. 뚱뚱한 게 죄 아닌가요? 뚱뚱한 건 죄가 아니죠. 뚱뚱한 게 어떻게 죄가 되죠? 뚱뚱한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죠. 포키님도 못생겼으니까 못생긴 죄가 있죠. 방장님 제가 사과 드릴게요. 인천하네. 네, 이혼 문제도 법률 상담이 되나요? 아, 네. 오 진짠가 보다 저분. 네, 유시정님. 네, 네 저 고시거든요. 네? 그 나가주세요. 어 왜죠? 아 여기 지금 뭐야 방. 방장님. 상코스는 또 누구야? 이렇게 대도 않는 개 똥가오 잡는 죄는 무슨 죄예요? 갑자기 유시진님이 지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나가라뇨.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세요? 법리사가? 아, 법리사가 아니고 법조인이겠죠. 법조인이요? 네. 하, 참 돌아버리겠다. 아, 그럼 그 방장님은 뭐 그 법을 공부하셨던 분인가요? 아, 예, 예. 아니 본인이 아, 법조인이래요. 법조인 미친놈이. 저라면서 네이버에 다쳐볼 것 같은데. 네 강퇴할게요. 아니 저기요 이게 팩트 네. 폭행죄인가요 저게? 아니요 아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잖아요. 사실 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예. 이마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서요. 저 같으면은 근데 진짜 차라리 진짜 내 인생에 한번 사는 인생 진짜 한번 법조인이 돼보자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할 텐데. 아니 저는 이미 됐고요. 지랄하고? 자빠졌네. 예 맞습니다. 뭐 이런 철권 통치방이 어딨어요? 철권 예? 통치라뇨. 진짜 이 법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그 예? 질서가 있어요.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사님의 망치로 그냥 랍스터나 까드시고 계시니까 정말 볼품이 없네요. 아니에요. 저는 단지 저의 인간의 존엄성과 지랄하고 개지랄하고 또 지랄하고 똥지랄하고. 아니 근데 님아
네, 말씀하세요.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자괴감 안 드세요? 아니야, 여기는 토크온에서는 많은 범법자. 아, 이렇게 토크온에서 시간 보내고 나서 컴퓨터 끄고 나면은 그냥 긴 한숨 몰려오지 않나요? 아니 아니야, 저는 범죄인으로서. 범죄인이요? 네. 범죄를 많이 저지르셨나 보네. 아, 이제 범법자로서 다른 사람을 범법자요? 하고, 예. 아, 무슨 범죄로 네. 빵 갔다 오셨는데요? 아, 저요, 저요. 형법 제297조 강력죄요. 아, 좀 선을 또 넘으시네. 아, 또 선 넘었네. 지민 뉴트런님. 드래곤님? 네. 물어보세요. 저분은 그냥 제가, 놀러 온 거예요. 제가 제주도 사는데요. 네.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네.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. 냠냠냠. 나름만 가겠습니다. 예. 꼬꼬까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와. 노래 좀 가르쳐 드릴까요? 예, 공 알려주세요. 저는 태도가 똑바른 사람에게만 노래 알려드립니다. 다들 대가리 받고 인사하세요. 좋습니다. 방금 책상에 대가리를 박은 당신, 노래 알려드리죠.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? 고음이요. 고음이요. 뭐 고음 어디까지 올리고 싶습니까? 3옥타브 보고 싶은데. 바람기요. 어떤 개 미친 새끼가 노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백정 짓을 일삼죠? 어떤 천박한 새끼인가요? 인시온나올림? 노래하고 있는데 X라고 하면서 본인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당신, 닉네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앞머리 아픕니다. 앞머리 아프님. 앞머리 아픕니다. 방장님, 저런 개가 파먹을 새끼를 빨리 강퇴해 주지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? 저분하고 트로트 배우고 있었어요. 예. 트로트를 배우는데 싸가지가 없으면은 강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방장으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? 제가 트로트로서 제가 저런 똥막대기 같은 씨발 새 아, 방장님. 당장님. 방장님. 가성과 강퇴 안 하고 잘 했는데. 저는 방장님처럼 이렇게 최강의 병 걸린 년들이 진짜 싫습니다. 최강이가 누구? 난 몰라. 나한테 시비만 안 걸면 됐지. 남의 기분 몰라. 내 할 바 아니야. 몰라. 나 너를 어떡하라고. 몰라. 아, 몰랑. 아, 머리 아파. 이럴 거면 왜 방장 잡으셨어요? 본인이 욕 처먹으면 바로 강퇴하시면서. 아니, 제가. 개 같은 년. 나쁜 년. 추잡스런 년. 아니, 저 다시 이제 그냥 노래 배울래요. 네네네. 무슨 노래 배우시겠어요? 안 되나요 배우고 싶잖아요. 안 되나요? 오케이. 안 되나요 불러보세요.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. 제가 자세히 시켜봐 얘들아. 잠깐만 기다려봐. 근데 이분 진짜 잘 부르는. 아니야, 저거는 성대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.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처음에 뒤집어 까면서 무조건 시작해요. 안 돼. 아, 노잼. 아우, 심노잼. 아우, 시박텐. 괜히 물이 스펀지. 아, 시박텐 개질이. 민망하니까 더 지랄하는 거예요, 저게. 비영신. 아, 개 존노잼이네, 진짜로. 존노잼이세요. 방장님. 왜? 아니, 왜 저런 짐승 새끼를 방에다 계속 방치시키냐는 얘기입니다. 아이고, 근데 님이 제일 짐승 같아요. 예? 불러들어온 나올리. 엥? 꼬꼬까까. 방장님. 네. 왜 이렇게 무능하십니까? 아니, 무능한 게 아니고 원래 강퇴 안 하고 잘 했어요, 이번. 님한테 시비를 안 걸었기 때문이겠죠. 그랬죠.
에코 빼라, 에코 빼라. 에코 빼라. 지금 모기 날아온 것 같은데? 모기 잡았습니다. 어디 에코 모기가 빨려 들어와가지고. 내가 에코를 빼도 너보다 100배는 더 잘한다. 그래, 에코 아, 모기야. 빼라. 들어간 거였어요? 네. 저... 강한 용사여와 강한 용사. 자기에 취했네. 저러면 안 돼요. 저러면은 음악 진짜 10년에도 아, 겐세이 넣는 거 죽여버리고 싶다. 진짜 겐세이 넣는 거 죽여버리고 싶은데 방장님. 방장님. 이제 노래 몇 년 해도 안 돼. 방장님. 저렇게 하니까 안 돼. 저런 취객 새끼 그냥 방에다 그대로 방치시켜 둘 겁니까? 아이고. 저런 더러운 토사물을 그대로 방에다 계속 방치시켜 둘 거예요? 개지랄아. 이게 내 문제입니까? 노래 잘하는 게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는데. 아이고. 노래 잘하는 건 맞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. 와, 이 방 정말 더러운 파벌로 엮여 있구만. 아이고. 이 더러운 유착 관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더러운 현실이 상기가 되네요. 윗 것들부터 윗 것들부터 아래 것들까지 싹 다 썩었어. 싹 다 썩었어요. 어, 인천 나얼님. 왜요? 조회수 좀 빨고 있나요? 님은 님 똥구녕을 파고 그 손가락을 빨고 있나요? 노잼이네. 예. 아, 말빨 많이. 제가 생각해도 노잼이기 때문에 이 방에선 네. 5분만 분량을 뽑고 그만 넣어놔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수고하십시오. 어, 난 몰라 몰라. 나한테 시비만 안 걸면 됐지. 남의 기분 몰라 몰라. 내 알바 아니야. 몰라 몰라. 나도 어떡하라고. 잉 몰라 몰라. 아 몰랑 몰랑. 아 머리 아파. 이럴 거면 왜 방장.